엄청납니다. 아무 일부 지금 뭐 수구 꼴통들이 막 얘기하는데 욕하는데 안 들려. 다 못 참아. 시민들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좁다 보니까 경찰이 못 들어가고 있어. 경찰이 못 지나가고 있어요. 인파에 묻혀가지고 경찰이 아니 오히려 인파에 일반 시민들이 이재명 후보 보겠다고 경찰을 밀고 있어요. 그 경찰분들이 제발 좀 밀지 말라고. 아까 전에 계속 제발 좀 밀지 말라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합니다! 합니다! 대통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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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명 후보님 보겠습니다. 이재명은! 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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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! 손을 흔들겠습니다. 시민분들 손을 흔들겠습니다. 네. 대통령! 와! 이재명!
이재명! 대통령! 이재명! 대통령! 이재명! 나오십니다 이제. 네. 와 대박 진짜. 아니 아니. 아 이쪽으로 안 돌고 결국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나오셨어. 또 지나가십니다. 네. 와. 나오신다. 지금 이게 경호원분들이 경찰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아 이런데 가시구나. 아 저 안에 들어가기 빡칠 텐데. 난리. 대통령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어. 악수도 못하고. 오, 땀이. 오. 네, 대구사. 그 네트워크 연결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와 시위가 더 있어. 버퍼가 많이 심하죠. 박근혜 올 때보다 많이 온 것 같지. 네? 박근혜 올 때보다. 박근혜부터 올 때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요. 네, 박근혜 올 때보다 더 많이 왔다는. 와 진짜 와이파이 합대입니다. 와이파이 합대. 네, 이게 와 진짜. 와.
근데 이런 경우 처음이다 진짜. 와. 깜찍해라. 쩝하세요. 와. 대박이다. 대박 진짜. 어?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어? 자. 와 대박 진짜. 네 아까 압사당하는 줄 알았습니다. 밖에서 찍었는데 네 막 네. 찡기는 줄 알았어. 네 저도 다리 막 밟히고 막 네. 그 할머니 위험하셔가지고 할머니 감싸주고 막 그랬어.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. 와 오늘 그 깨대신도 사람도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. 네네네. 네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어르신들이 그러니까, 대구 만만하게 보면 안 돼.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. 자 오랜만에 세 분 다 우리는 자. 아니 윤석열 대구 3인방 우리 그 국진당 지지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. 윤석열 박근혜를 감옥 보낸 놈을 찍을 겁니까 지금. 그래도 대구 출신 경북 출신 안동 출신 이재명 후보 네? 별로 안 할 줄 알아가지고 잘 찍을 줄 알았거든요. 우리가 남이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. 네 지금요 이번신요 이재명 한다니까요. 그냥 뭐 선거 전에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. 그냥 네네 네 저희 저 할머니 깨심의 할머니 오셨습니다. 잘 썼습니다. 좋습니다. 네 할머니 또 지금 응원해 있습니다. 할 사람 없는다니까요. 이재명은 무조건 한다니까요. 시원시원하게 대구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합니다.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. 땀이 너무 많이 났어. 어떻게? 땀이 너무 많이 났어. 땀? 맞지? 덥지? 아, 너무 덥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따가 저녁에 특집 방송하는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할 수 있겠나 싶다. 아, 태풍 태양님 감사합니다. 이재명 지지자 어르신들. 어르신들 한번 인터뷰해 볼까요? 네, 어르신들이 많은데요. 전부 다 이재명 후보를 외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저희 아시는 할머님 계신, 제 어머님 계신데 한번 해드릴까요 한번? 진정한 선구자, 진정한 선구자 이재명 화이팅하고 다른 분들은 너무 대구면 기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대구에 이 경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.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맞습니다.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네. 기업을 유치하고 네네.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대통령 탓만하고 있으니까 대구의 그 정치적인 이 구도를 진정으로 바꿔야 됩니다. 누가요? 이재명이 바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대구의 기사님 어르신 최고신 것입니다. 아 놀랐습니다 진짜. 어디가 칠성이야 되지? 아 저기 있네. 와 네. 뭐. 딱 한 시간만 치우고 끝나. 오 지금 저녁까지 준비하셨어. 네. 경북의 아들. 네 봅시다. 저 인터뷰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? 괜찮으십니까? 네.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또 해오셔가지고. 근데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대구에 이렇게 오셨는데. 네네. 어떻게 지지하시게 되셨는지. 아 네. 진짜 이 저 이재명 후보만큼 네. 저 나이도 이제 꽤 한 50대 중반이 되는 사람인데. 네네. 아 진짜 제 심장을 이렇게 뛰게 하는 후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저 한동안 정치에 진짜 약간 좀 무관심했었는데 네네네. 아 그 후보님의 어떤 그 살아오신 과정이라든지 공약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저를 가슴 뛰게 해가지고 네네. 사무실에서 이거 직접 만들어가지고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. 이거...